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도민일보가 준비한 대선 특별 기획.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경남 지역 정책과 공약을 편파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과 공공의료 정책을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입니다. 먼저 현 정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긍정평가입니다. 이게 제가 네. 여당이라서 긍정평가가 아니라 그냥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네. 인정하지 않는 곳은 야당하고 언론뿐입니다. 저는 근데 인정하는데 왜 저 언론으로 묶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빼고 나머지 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다만 네. 어떤 국가 단위, 국가가 아니죠. 지구 단위 재앙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퍼펙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그때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3차 접종까지도 다 거의 진행이 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방역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보다 더 좀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고 네. 그리고 각종 지표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좀 더 스마트하게 예, 이걸 좀 현재보다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코로나 그 대응의 어떤 컨셉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으로는요, 3차 접종자 대상으로 해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고요, 소상공인 손실을 100%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역화폐 소비 쿠폰 발행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예. 이게 다른 후보들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금 지원이 중요하지. 이거 뭐 별 득되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저는 그 최근에도 제가 저희 구 사는 지역 구청에서 지원금 1인당 5만 원씩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푸짐한 식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지역에서. 네. 다른 곳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런 것들이 지역 그 상인들에게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국산 백신 개발을 예, 지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건 되게 근본적인 문제죠. 앞으로 그 팬데믹이 뭐 코로나만 있으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네. 최근 2, 3년 사이에 변이종도 많이 나왔고 네. 어차피 국산 백신 개발을 지원하지 않으면은 자꾸 뭐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뭐 장기적으로 독감 백신 맞듯이 아마 그렇게 그렇죠. 뭐 예. 맞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면 백신 국산 백신 나와야죠. 공공의료 강화 부문의 예. 공약들을 살펴보면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진료권 개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2019년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개념이고 전국을 19개 권역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눠서 거기에 필요한 수요에 맞춰 의료 인프라를 공급하겠다라는 네. 계획입니다. 이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증 치료 병원 부족 지역에 국립대 병원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겠다라고 했고요. 의대 정원 늘려야죠. 예, 이번에 그 일손 많이 부족했잖아요. 많으면 좋죠, 뭐. 의협에서 싫어하겠네요. 의협에서 싫어해도 국민이 좋아하면 합니다, 우리는. 예, 문제 있습니까? 혹시 윤 후보께서는 의협이 싫어하면 안 하십니까? 의협도 국민입니다. 저 의협 하자는 대로 하실 건가 보네요. 아, 이렇게 씌우니까 너무 좋네. 자, 그다음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도 신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현 정부 코로나19 대응 평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주먹구구다. 예, 네, 뭐 이거 총체적 실패다. 예, 이거는 뭐 정치 방역이다. 예, 뭐 그렇게 뭐 주장하고 있고요. 뭐 치료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고
비과학적 방향으로 소상공인이 피해가 있었다. 네. 그 저 윤석열 후보가 SNS에 기록 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의료 붕괴 상황이 그 재활 치료 중에 사망자도 많이 생겼고 중환자실이 그 포화 상태고 그다음에 응급실도 막 아수라장이다. 뭐 SNS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다음에 성급한 위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전문가 충고를 안 들었다. 그래 가지고 뭐 마스크 대란, 백신 확보도 힘들었고 뭐 부스트 샷도 뭐 문제가 있고 청소년 백신 패스 문제도 있었다. 그래서 뭐 총체적 실패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뭐 별 기대를 안 하고 들었는지 네. 그냥 아무 느낌이 없네요. 뭐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더만 그냥 다 수긍하는 그런 분위기네요. 아, 수긍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은 이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관한 공약입니다. 그 정부 방역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보상하겠다. 이건 뭐 사실 지금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해가지고 손해 입은 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례를 해서 보상해주겠다. 네. 그런 뭐 벌써 뭐가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피해 강도 뭐 비례해서 보상해주면 좋을 텐데 네. 그게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겠다. 예. 그 토론에서 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빈곤층 보호가 가장 첫 임무다.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긴급 구조를 이렇게 플랜을 가지게 만들겠다. 그래서 뭐 좀 자세한 내용을 보면 뭐 초저금리를 해가지고 뭐 특례 보충 50조 원을 뭐 추가 지원하겠다. 뭐 대통령 되면 한다는 얘기죠. 예, 저희가 그렇지. 그렇게 하자고 해도 안 하시더만은. 예. 대통령 되면 합니다. 예. 예. 공공의료 강화에서 공공병원을 새로 짓는 거는 사실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민간병원에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 운영 비용을 이제 공공정책 수가로 지원해 주겠다. 네. 그러니까 민간병원을 좀 국고로 좀 지원을 해 주겠다. 언제 과학적 방역 안은 나옵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대통령이 돼야지 하는 네, 네. 비밀인가 보네요. 아, 시켜줘야지 네. 과학적 그 대응을 하죠. 많이 궁금합니다. 다음은 심상정 후보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뭐 오미크론 대유행의 대비가 미흡했다. 그리고 바뀐 방역 정책 안내가 부족했다. 뭐 등의 이제 현 정부의 코로나19에 그 대응에 좀 비판적인 입장을 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야당이나 이런 데 휘둘려서 좀 우유부단하게 확실하게 지원을 못했다라는 또 비판도 했습니다. 섭섭하네요. 그래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보면 특별재난연대세금을 부과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특별재난연대세는 고소득자한테 소득의 5%를 세금으로 걷어서 재난 시기에 한시적으로 이 세금을 걷어서 절반은 재난 지원 기금으로 쓰고 그 나머지는 고용 기금, 고용 보험 기금으로 넣겠다라고 한 거고요. 뭐 그 설명해 놓은 거에 임차인 그 임대인도 임차인이 없으면 이익이 없는 거고 기업도 노동자가 없으면 이익을 못 내는 거 얻듯이 이렇게 서로 더불어 도와가면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로 특별재난연대세금을 한시적으로 걷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법 개정에서 지원을 좀 확대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강화 부문에서는 이거는 이재명 후보와 똑같네요.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설치, 공공병원 설립 때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공공병원 신축 증축 때 500병상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간호인력 확충, 그리고 의료인력 생명안정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 공공병원 설립 때 예타조사 제외한다라는 거는 저도 되게 필요한 네. 예, 제안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역시 안철수 후보도 부정평가를 내렸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왜냐? 의료 전문가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 그런데 네, 여기서 의료 전문가 누구냐? 내가 의료 전문가다. 안철수 그 원래 의료인 출신 아닙니까? 네. 내가 전문가인데 왜 그러냐? 그리고 이제 성급한 위드 코로나로 폐를 입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 아까 앞에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청와대 방역 담당관 역할이 불투명했다.
여기서도 이제 한번 주목되는 이야기가 내가 전문가다. 네. 뭐냐면 그 여행객 전면 금지, 백신 대비 등은 이제 내가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하니까 청와대 방역 담당관이 정치인이 허풍 뜬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묵살을 시켰다. 전 뭐 어쨌든 이 발언 전체적인 부분에서 뭐 안철수 후보 말에 거짓은 없습니다. 네, 거짓은 없는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두 자릿수 이상 득표를 못한다면 이 발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19 위기 극복 그 공약에 관해서는 과학 방역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 아니 과학 방역이 왜 여기서 나옵니까? 예. 아, 예. 정작 과학적 비과학적 방역 말씀하신 분은 2번이신데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저 질병관리청이라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를 하느냐? 왜 내 말 안 듣느냐? 내가 전문가인데 예. 청와대가 담당관이 내 말을 무시했다. 하여튼 뭐 이거는 근데 안철수 후보도 지금 손유진 선배 말을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내가 전문가인데. 실제 안철수 씨. 내가 전문가입니다. 후보의 의견과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망입니다. 내가 전문가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영업장 면적당 입장 인원을 제한하겠다. 요거는 밑에 보면 영업시간 제한 폐지하고 있는데 요거하고 문제인데 영업시간을 사실 제한하는 거는 방역 패스와 모순이 된다. 이렇게 뭐 안철수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보가 주장을 했는데 이 말은 이제 영업 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대신에 이제 영업장 면적당 인원으로 이렇게 뭐 사람을 받자 뭐 그런 내용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손실 보상 지원을 5년간 150조 원을 조성하겠다. 근데 뭐 조성 방법에 대해서는 뭐 따로 이렇게 언급되는 바가 없습니다. 특별 재난 연대세를 거두면 됩니다. 이건 탄소세 아닐까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공의료 강화 공약입니다. 여기도 이제 보면 뭐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처럼 70개 중진료급마다 공공병원을 설치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겠다. 네. 뭐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병원 시설 인력 장비를 보강하겠다. 이거는 또 의협에서 좀 싫어할 수 있겠는데요. 네,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 의협 회원 아니신가요, 이거? 글쎄요. 또 하나 더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면 정신건강 국가 책임제를 하겠다. 이렇게 뭐 정신건강 이렇게 피해를 입은 것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이게 의료비 90%를 보장하겠다. 네. 네. 뭐 그런 공약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김재현 후보 공약을 보시면 이거대로만 되면 소상공인 분들은 무조건 김재현 후보를 찍으셔야 됩니다. 예. 그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는 방역 정책의 협조를 소상공인들이 했는데 피해 보상이 너무 부족하다 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약으로 손실보상법 개정해서 소상공인 손실을 100% 지원하겠다 했고 임대료 멈추겠다. 예. 예, 그런 공약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예, 그 실현 방안까지는 제가 그 모르겠는데 네. 이대로 된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또 건물주가 또 희생을 해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임대료 멈춤법 재정 촉구기 때문에 예, 촉구하는 데서 일단은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예. 공공의료 강화 부분에서는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설치해서 이 지금 5명 중에 4명이 이 후보 이 공약을 냈기 때문에 한 분만 안 되면은 협조해 주시면 다 같이 이거는 같은 누구를 하든지 실현될 수 있는 민간병원도 먹고 살아야죠. 그쪽에 좀 보태줘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리고 공공동네의원 설립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구축, 민간병원 공공인수, 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 이렇게 딱 간명하게 떨어집니다. 대선 후보 코로나19 대응 및 공공의료 정책 살펴봤습니다. 한 표 행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로운 진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무기 김현수였습니다. 예, 국민이 키운 과학강국 여기 손유진입니다. 더불어 1호기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